가을 하늘에 떨어지는 기레기는 저긴 물가에 내리는데 바람을 안는 돛대는 먼 폭으로 돌아간다. 그 강의 저녁에 자는 어떤 그런 광경을 스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 스님이. 객숙 모강도 한데 나그네는 저문 각 언덕 뚝에서 누워 자는데 한풍 취하오라. 참그 바람이 가을 비와 저녁에 축축이 내린다. 이런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지요. 다 가을을 두고 깨끗한 그런 나그네 있습니다. 산객이라 산 중에 있는데 스님이 한번 찾아온 그걸 시제를 가지고 그런지. 산매 낙진 야화비한데 코쿠춘잔객도이라. 요망천봉 홍수리에 투견제초 일승기라. 산매 낙진 야화비. 산에 매화가 꽃이 다 떨어져 있는데 들꽃은 다시 피기 시작해서 날른다. 코쿠춘잔 도객이라. 내 사는 골짜기에 봄이 이미 다가서 쇠잔하는데 객도이라. 객이 가끔 드물게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끔 오지만 그렇게 찾아오지를 않는다. 잔뜩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이 고요한 분위기를 같이 도담을라도 나누고 싶는데 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망천봉 홍수리에 멀리 천봉에 가을 단풍이 푹 익어가지고 등 속을 바라보니까 투견제처 일생기라 뻐꾹새가 울어대는 그 길에서 어떤 스님이 낙조를 등에 지고 슬슬 젊은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좋지요. 산매화는 떨어져 다 하는데 들꽃이 나르고 골짜기 입구에 봄은 세잔에 간데 스님 이르는 게 드물다. 멀리서 천봉에 발갛게 물들인 낙엽석을 쳐다보니까 투견새 우는 곳에 한 스님이 찾아온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런 시는 내워둬요. 일단 아주 잘 표현된 게. 우평 스님이라, 이 스님은 이제 아마 금강산 발련사에 오래 계셨다고 그 문집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락 동림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수락 동림정에서 이 글을 지었는데 이건 율시구만. 양요하풍 진일치 산하계난 소견이라. 인한 불간 신영력이요 객환 비관 노흠이라. 상해 연하 흉리다만데 세간 고하 몽중지라. 도서 만벽 성하치요 의조상망 호응지라. 수락의 동림정의 분위기를 앞에서 읊고 다음 거기에 대한 꽉차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읊어대고 양호하풍 진일치 버드나무가 바람에 조화가 돼가지고 진일치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 풀어대는데 산하 개난 소견이라. 산의 꽃이 늘어지게 피어요. 늘어지게 적은 시냇가에 피었다. 이 밑자는 물가 밑자죠. 저 앞에 경가창창 시에 소개되는 그런 밑자. 인한 불간 신영력이요. 사람의 마음이 한가로운 것은 몸이 영화스럽다든가 자기의 생활이 욕된 속에서 산다든가
그것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 그게 염육에 관계없이 마음이 한가로운 수양이 돼 있어야 된다. 사람은 사람이 몸에 영과 욕 관계없이 한가롭고 객한 드물한 자 손님이 드물게 찾아오는 것은 내 암자에 오는 길이 험하다든가 이 자는 평평하니 길이 좋은 이 자예요. 평평할 이 자. 오랑캐 이 자가 있다면 평평할 이 자. 길이 험한다든가 길이 좋다든가 그게 관계없이 손님이 드물다. 속객은 나 있는 곳에 찾아오지 않는다. 상해연하 흉리담이요. 상해는 세상 물상 밖에, 세상 물정 밖에, 저녁 노을에 내 가슴 속이 맑고, 세간 고하 몽중지라 세관에 타는 기름은 꿈속에도 덜이다. 세간에 모두 욕심이 뒤죽뒤죽 묻어가지고 풀이 타는 것은 꿈속에라도 애지당초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도소만정 성아치라 그 수락 독림정에는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가 벽에 가득하니 보기만 해도 깊은 지치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고 의조상망 호응기라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그 주위에 살리는 새도 많이 있는데 내가 고기를 봐도 고기가 난지 내가 고기인지 새를 봐도 새가 난지 새가 사람인지 서로 잊은 상태에서 하나가 돼서 산중 자연에 묻혀서 사니 좋은 흥취를 기할래더라. 산수 구경 잘하는구만. 버드나무가 바람에 섞여가지고서 종일토록 불어대는데 산의 꽃은 늘어지게 적은 시냇가에 피어있다. 사람이 한가로운 것은 몸의 영과 욕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객이 드문드문 찾아오는 것은 길이 험하고 좋은 데에 관계되지 않다. 세상 밖에 살림살이가 그 아침 연지 저녁 노을에 내 가슴속은 항상 맑아지고 세간의 그 기름같은 불은 꿈속에서 터지다. 도서가 벽에 가득했으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지치를 이루고 고기와 새들이 서로 잊음에 좋은 흥을 기할래더라. 돈인 스님, 혼은 서학 태천 사람이네. 화천등 조생원. 천등이라는 동네 이름인지 그건 모르겠고, 거기에 조생이라는 성은 이름의 한자인 조생원이라는 사람이 운자를 지어가지고 돈인이라는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운자에 화답을 했는 모양. 다세 산님 도미한 낙화 제조 음식 아니라 산인 병화 무여사 수파 선서 화수가 아니라 다세 산님 도미한 여러 해를 산림에 살다 보니까 그 즐기는 도의 맛이 한가로 산중에 적응해서 공부가 잘 된다. 낙화제조 음식관이라 꽃 떨어지고 새가 오는데 산인문은 딱 닫혀있다. 아무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인 병화 무여사 거기에 사는 산사람은 병들어 누워가지고 나머지 일이 없는데 수파선서 화수관이라 손으로 선문에 해당되는 선의 서적대를 잡고 화수관 잠에 섞여서 보던 듯 마는 듯 화수관이란 말이죠. 반은 졸고 꼬벅꼬벅 졸면서 선선은 손에 잡고 그랬지. 다세 산림 도미안
낙화체조 이 시는 저좀 밀양 영남대 가면 영남루에 새겨진 원음입니다. 경주에 가면은 경주 해고시가 있고 이쪽 진주 촉성루에 가면 촉성루 해고시, 촉성루시가 다 있는데 이건 영남루에 가면 이제 영남루에 새겨진 이제 원음인데 서풍에 있는 영남루 아니 서풍은 가을바람입니다. 서풍에 사람이 영남루 루에 의지해 있으니 수국청산이 삼불스라. 우리나라가 다 수국청산입니다. 물나라 푸른 산이 흩어져 가지고 거쳐져 있지 않단 말은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물은 물대로 청산은 청산대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루수추유주이 운자예요. 만호생가의 명을 야고 지금은 밀양 읍내 인구가 뭐 여러 만인지 모르겠지만 때는 만호같이 안 됐는가 봐요. 만호, 만호나 되는 밀양읍에는 생가, 모두 사람들이 태평가를 읊는 피리소리가 생갑니다. 젖대, 대중 밑에 날쌘한 자인 생가. 그 젖대 노래소리는 명을 야요. 밝은 달 밤에 그렇게 젖대 소리를 노래하고 일강어족 배분추라 한강에 그 고기잡이가 백운의 가을에 적적 피리소리를 부른다. 이건 다 만호생가 명을 야 일강어적 백운추 이건 대꾸예요. 노승원리에 소정만 하고 영남도 의회에 올라가면 지금 그절 이름이 뭐예요? 도문이 있는데. 아, 무봉사. 그건 이제 영남대 무봉사입니다. 노승원리에 소정만 하고 노승이 계신 선방 속에서는 소정만 가끔 저녁이 되면은 지나가는 낙인네 길에 종소리가 소정이란 말은 자주 들리는 게 아니라 드물게 가끔 들린다 그 들리고 연려사전에 낙엽 누나 그 밑에 가면 아량각이 있습니다. 그 아량각은 또 사면스님하고 소설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종 박사가 그다음에 관계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 아량이 하고 사면스님 어렸을 때 연결시켜가지고 그 어떤 풋풋한 그런 어떤 사랑 얘기를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읽을 때 몹시 땀을 부벅적게 하는 그 아량각, 그 아량각이 더 있어요. 열려 사전에 낙엽이라 그 아량을 열려로 해가지고 열려 사당 앞에는 가을 낙엽 입새가 떨어져 흐른다. 이게 다 선시 경계입니다. 만한 노아 삼십리에 만한 노아 삼십리에 무수 안흥이 가장주라. 거기 바뀌었구나. 안홍이 무슨 화장들한테 바꿔야 돼. 만안 노아 삼십리에 그 영남동 밑에 가면은 응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옛날엔 참 물이 많고 거기에 낚시질도 많이 하고 뭐 경치 같은 좋았는 모양인데 눈에
참 갈대꽃이 삼십리나 가을에 이렇게 피어가지고 가을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는데 나노아 삼십리에 눈에 꽉찬 갈대꽃이 삼십리나 피어있는데 안홍이 무수하중지라 기러기 떼들이 셀수 없이 많은 기러기 떼들이 하장지라 긴 내물가에 떼지어서 내린다. 그 밀양무 전체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율시 10폭에 담아가지고 저기 이제 밀양무를 짓고 낙성시 갈때 운자를 내가지고 그러지 이 장원한 시요 이 시가 지금 그거 가면 이 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절구창이 있고 절구는 실은 절구를 창하는 게그 있고 절구는 아까 전전 역겁 전전 무진등 푸진도척 진장명이라. 그거 이제 저거 이건 율시창이 율시는 원래 전라도의 율시창이고 이건 율시지요. 그렇죠? 수련 합년 경년 미련해가지고 율시창은 이제 전라도 창이 있고 경상도 창이 있었는데 전라도 창하고 경상도 전라도 율시창은 조금 애조감 많이 띄고 경상도 율시창은 좀 투박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악보에 의해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창이 아니고 선비들이 이제 시를 지어 가지고 모두 읊고 읊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그 운자에 맞춰 가지고 그래 이제 모두 읊고 그러는데 이 지금 내가 하는 율창은 지금 우리나라에 정경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전주 사람인데 경상도 율창하고 전라도 율창하고 같이 믹사를 해가지고 악보에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600년 가사를 율창 가사를 악보에 올린 최초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주역 박사를 받는데 나하고는 또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율창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악보에 올려 있는 율창을 해가지고서 시조 경창대회 가면 점수를 매기는데. 이 율창은 매우 어렵고 또 특히 율시라든가 한악에 많이 밝아야 율창을 하게 되는데 제일 창이라 그래가지고 명인 이 율창하면서 명인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나는 흉내는 내봤는데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절구를 읊으려면은 이 율창을 해가지고 목을 다뤄야 돼요. 목을. 그러니까 옛날에 임방우리 창하는 게 이제 수군가라든가 적별가를 하려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가라든가 쑥대머리를 먼저 해가지고 목을 다듬어요. 목을. 그래서 충분히 목을 다듬기 위해서 이 호남가라든가 이제 쑥대머리라든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이 잘 다듬어지면 그때 이제 적벽가라든가 수군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절구를 하기 위해서는 절구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많이 하죠.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는 절구 창을 법상에서 잘하는 분이 정강 노신이고 또 근래 통도사 경봉 노신이고 또 우리 노신이 그 절구 창을 잘했어요. 또 율창도 하고. 근데 나는 그 어려서 그걸 듣지를 못하고 소리만 술취해서 창한 소리만 그저 기억에 그렇게 남지. 그 이후에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 율시를 하다 보니까. 읊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갑자기 선비들 뒤에 따라다니는데 대개 나는 흉내는 내는데 법은 대개 이래요. 서풍에
진짜 많이 올려요.
흔한 어떤 감흥을 차분하게 심어가지고 그 내면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는 그 창은 역시 정강신이 잘해요. 이제 그 어른이 글은 많이 안 읽었지만 선방에 다니면서 이제 지연이 확 열리고 하니까 그 목소리하고 그 끼하고 풍류가 어떤 깨달은 세계의 색깔을 목소리로 토해내가지고 사람의 잠자는 그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소리를 내니까 내가 많이 가만히 생각하면 인방울 창을 많이 단, 그 어른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뭐 이쪽 구례 화계 쪽에 곡성, 도성, 벌교 뭐 아마 그랬죠. 뭐 이제 머리 허연 노장님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내말 거짓말이 아니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배웁니다. 이거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 시를 배우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1년 내내 흥얼거리다가 내년에 만나면 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지금 경경태가 율창한 것이 영남로 원음하고 경주 저 해고하고 또이 촉성로 원음하고 저 경표대 원음하고 시 악보에 시창 악보에 올라 있어요. 그 태프가 구하기 힘드는데 보고 한번 들어보는데 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쌍계사에 우리 조실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는데 절구창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동산로 신인 창을 이 어른이 많이 보고 듣고 해가지고 또 소리에는 취미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절에 오셔가지고 연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리에는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 동산 신인 시창하는 그 절구창을 율창은 아니죠. 절구인 절구창을 아마 주희 스님이 거의 흉내를 많이 내시고 동산노심 돌아가신 뒤에 그 절구창 흉내내는 사람이 법문상에 없는데 우리 쌍계사 조일신 그 흉내를 내고 오신 나중에 오시면 절구창 그 어른한테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나는 이 선빛 색깔이 조금 붙어가지고 뭐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 어디에 있어요? 예? 응? 근차 육참이 약산 서장대운이라. 삼가이 육참이. 삼가이 육참이. 서장대운에서 삼가이 차운을 담아서 시를 짓는다. 이 육참이는 숙종대 대신입니다. 숙종대 대신입니다. 하면 배슬림이고 약산은 그의 호고 이 서장대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그 산에 가서 군대 훈련을 한다든가 군대가 주둔해 있으면 서쪽에 이렇게 대를 만들어 가지고 장수가 그 서쪽에다 대를 만드는 그 서장대라 그러는데 장수가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사병을 지휘하는 것이 서장대예요. 서장대. 육참이 약산 서장대 그 운에 대해서 삼가 이 차원으로 한다. 그 서장대에 대해서 그랬다. 만인강두 운첩계 구룡강수 포산해라. 등림 1월 삼천근이요. 삼천이란 말은 없는데 석삼자 써놓고 말길천차를 써놓고 대개 도교에서 뭐 태천이다, 상천이다, 옥천이다 그리고 하늘을 표시하는데 삼천이라는 이 하늘천자는 말글천자 잘못인 것 같아요. 여보도마 그런 뜻이. 삼천근이요. 고년풍은 칠군내라. 무사갑병 장무고 유시가무 견동대라. 고음패병 한다갈 원차성중 도호배라. 시가 좀 어렵습니다. 만인강두에 운첩게 하니 만인화된 낭떠러지 산머리에 구름같이 생긴 것이 하나 운첩이라면 구름에 덮인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장대 대를 쌓아놓은 그 성깍구입니다. 온첩이 열렸으니 그 서장대는 구룡의 강물이 산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 서장대 경치가 그렇다 그겁니다. 등민 1월 삼천근이요. 거기에 또 옆에 이럴 때라고 뭐 있는 모양인가 본데 올라가지고 이럴 때에 다다르니 삼천근 하늘이 가까워 보인다. 경계를 그리 읊었구만. 고면 품은 질군내라 또그 바람과 구름을 뒤돌아 이렇게 뜨 보니까 바람과 구름 속에 서장대를 위시해 가지고서 서장대를 위시해 가지고 칠군이 모두 모인다 뭐 이래 가지고 이 지리산에는 삼도 뭐 구군이 전부 지리산에 해당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게 즉 임진왜란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무사갑병 장무고요 일이 없으니까 갑병은 이제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지요. 갑병은 무고에 모두 감춰놔두고 유시가무 견동대라 때 동대에서 이룰 때도 있고 서대도 있으니까 동대에서 때로 모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고음폐병 환다가리라 외롭게 폐병 들린 신세로 모두 시를 읊고 모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다가 도리어 갈병이 심해져서 이 가리라고 하는 소갈증이라 그래가지고 헐떡거리고 폐가 나쁘고 가래가 올라오는 그걸 갈증이라 그래요. 도리어 그런 갈병이 많아졌는데 원차 성중 도읍에라 원컨대 성중의 도읍에 도읍에는 이조 당시에 전 삼품에 해당되는 벼슬인데 모든 주의 그 군무들을 맡아보는 무장을 도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애롭게 읊다가 병까지 들어가지고 소갈증 병까지 들었는데 원컨대 성중에 도에 술잔을 한번 좀 받아먹고 싶다. 그러니까 스님이 좀이 무장한테 술 한잔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인가 본데 이게 한량인 모양인가 봐요. 시가 좀 그렇게 좀 어렵구만. 아니나 된 낭떠러지 산머리에 운첩이 열린데 구룡강수가 산을 안고 돌아온다. 이럴 때에 등림하니 삼천이 가깝고 풍운을 되돌아보니 칠군이 모두 눈앞에 다가온다. 일이 없으니 갑병이 무배 창고에 감춰져 있고 때로는 동대에서 춤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외롭게 폐병으로 읊다 보니까 도리어 갈증병이 많아서 원컨대 성중에 도에 좀술 한잔 사주기를 빕니다. 그래.